여기 물 많이 들어왔죠. 네, 안녕하세요. 안스팜TV의 혜성입니다. 자, 오늘은 어제 큰 비가 왔어요. 지금 큰 비가 와서 하우스 안에 물이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. 하우스 안에 물이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? 간단합니다. 밖에 저희가 흙을 쌓아놓은 것보다 안에 흙을 쌓아놓은 곳이 더 낮았기 때문에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 젖어 있죠. 자, 이쪽은 말라 있어요. 그래서 밖에를 보시면 여기는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요. 하지만 여기 물 들어온 곳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가 물이 많이 들어왔네요.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온 곳을 보면 이 밖에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높아요. 여기 물 많이 들어왔죠. 자, 여기 물 많이 들어왔죠. 여기서 밖에를 보세요. 이렇게 높이 쌓여 있어요. 따라서 물은 무조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밖에 쌓여져 있는 흙을 이 안쪽에 쌓여져 있는 흙보다 낮게끔 깎아내면은 물이 들어올 수가 없죠. 자, 그래서 저는 비가 오는 날 물이 새는 모든 구역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습니다. 여기도 물이 많이 들어왔죠. 여기는 딱 보자마자 여기 딱 티가 나죠. 굉장히 높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들어온 곳을 체크를 해서 그 바깥쪽에 흙을 깎아내려주면 다음 비 올 때 물이 안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나가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